안녕하세요, 동기 트럭입니다. 자, 오늘 소개할 차량은 뒤에 있는 현대 메가트럭 윤곽의 차량입니다. 차량 인식은 2016년식 차량이며 마력수는 280마력 차량입니다. 앞 타이어는 90% 이상 남아있으며 윙에 뒤쪽이 달려있는 차량입니다. 이제 윙 실내경이 8m20짜리 차량입니다. 윙 부분에도 파손된 부위는 전혀 없으며 윙을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자, 윙 기능에도 이제 사용하시는데 이제 문제가 없는 차량이며 내릴 때도 아주 부드럽게 잘 작동이 됩니다. 하부에도 부식된 곳이 전혀 없으며 마찬가지로 축 기능에도 문제가 없으며 타이어도 70% 이상 정도 남아있습니다. 제가 차량 내부 점검 정비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며 뒷무체까지 교체 작업을 하였습니다. 반대편 윙에도 파손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. 뒤 타이어도 70% 이상 마찬가지로 남아있습니다. 윙 부분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천장인데 제가 물 새나 안 새나 점검까지 다 완료를 하였으며 반대편 윙도 제가 한번 작동을 해보겠습니다. 또 반대편에도 문제없이 부드럽게 잘 작동이 됩니다. 자, 앞 타이어는 마찬가지로 90% 이상 정도 남아있습니다. 제가 실내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실내 모습입니다. 실내를 보시면은 이제 평판 시트, 무시동 에어컨, 무시동 히터까지 다 달려 있습니다. 이제 차주가 장착한 지는 약 1년 정도 되었고요. 사용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시동을 한번 켜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까지 달려있고 이제 엔진 미션에도 저희가 매후 점검을 해봤는데 운영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. 키로수는 약 41만 1000km 정도 운행이 되었으며 연식에 비해 적게 운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미션에도 아주 부드럽게 잘 들어갑니다. 시원한 바람이 잘 나오고요. 엔진 소리도 잡소리 없이 아주 부드럽게. 이 차량은 정말 운행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이며 언제든 이 현장의 투입이 가능한 차량입니다. 보여주시면은 제가 심리 관리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